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1절에서 13절 아론의 지팡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앞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고라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독점한다고 불만을 품고 반역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라의 반역 이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대적하다가 연병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 회중을 아론이 속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론의 계열만이 제사장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증하십니다. 각 지파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취하여 그들의 이름을 쓰고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시고 그 지팡이들을 성막의 증거계 앞에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었습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아론의 제사장직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제사장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와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원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순종하며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억하며 순종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된 열매를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